자,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 현재 진행형 수업을 듣고 와서 그 다음에 프랙티스 문제를 풀이하셔서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풀이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풀이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학생만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혼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ing 붙이는 규칙들이었습니다. ing 붙이는 규칙 다시 한번 붙이면 기본 규칙은 ing 붙이죠. e로 끝나면 e 빼고 ing,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쓴다 였고요. 그 다음에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친 다음에 ing를 붙인다 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1번부터 오케이, here 듣다죠. 여기에 참고로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이제 학교 들어가면 동사라고 하시겠죠, 선생님들께서. 동사의 뜻을 가지고 애들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어떻다가 되니까 가다를 가는 중이다 할 때는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먼저 ing 붙이는 규칙들. here는 hearing, 기본 규칙이죠. ing만 붙이면 됩니다. 듣는 중인이 됐겠죠? look, 보다, looking, 보고 있는 중인, meet, 만나다, 만나고 있는 중인. 지금까지 기본 규칙이죠. 4번 write, 쓰다, 이로 끝나면 ing 빼고 ing, writing, 쓰고 있는 중인. stop. 자, 이번엔 모자죠. 모자, 모자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stopping, 멈추고 있는 중인. 6번 make, 이로 끝났죠. 이 빼고 ing,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인. 6번 eat, 먹다, eating, 기본 규칙, 먹고 있는 중인. run, 달리다, 모자죠. 모자, 모자기 때문에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인. n을 한번더 쓰죠. 9번 sit, 모자죠. sitting, 앉아 있는 중인. 10번 come, 오다, 이 빼고 ing, 오고 있는 중인. say, 말하다, saying, 말하는 중인, 기본 규칙. clean, 청소하다, cleaning, 청소하고 있는 중인. 13번 swim, 수영하다, 모자죠, 모자. 자, W가 우 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W가 모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W는 반자음이라고 해서 자음입니다. 모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모자기 때문에 마지막 ing, swimming. 그래서 스위밍이라든지 러닝 같은 애들은 중학교 1학년생들, 시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중학교 1학년들 ing 규칙을 가르쳐주고 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4번 have, 가지고 있다, 아, 먹다죠, 먹다. 먹다라는 뜻일 때 먹는 중인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ink, 마시던데 drinking, 마시고 있는 중인. 16번 draw, 그리단데 drawing, 기본 규칙. 17번 help, 돕단데 helping, 돕고 있는 중인. rain, 비 내리다, 비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비 내리다라는 동사일 때 ing를 붙일 수가 있겠죠.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stand, 서단데 standing, 서 있는 중인. go, 가단데 going, 가는 중인. lie,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고 눕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다 또는 뭐 잔디밭 같은 곳에 누워있다 이런 뜻인데, ie로 끝났으니까 ie로 끝나면 ying, lying, 누워있는 중인, 거짓말하는 중인. 2번 bounce, 튕기다죠. bouncing,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do, doing, 하다 하는 중인. close, 닫다, 닫는 중인.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문장을 만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go, 가다죠. going,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그럼 가는 중이다 하려면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나는 가는 중이다 하니까 I랑 같이 쓰는 I'm going.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앉아있는 중이다. She is sitting.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축약형을 쓰겠습니다. 축약형이 편하기 때문에. She is sitting, 앉아있는 중인. 자, 그는 책을 펼치는 중이다. He's opening a book. 뭐, the book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 책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a book이라고 할 거예요. The book도 좋지만, a book. He's opening a book.
그다음에 그가 책을 4번 그가 책을 펼치더니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He's reading the boo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5번 그녀가 웃고 있는 중이다. She's laughing. 오케이. 6번 그들이 그 책을 덮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closing the 아이고 closing 잘못 썼죠. Closing the book. 오케이. 7번 자 선생님 속도가 빠르면 자, 좀 채점하는데 속도가 빠르면 자, 일시정지하고 채점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공을 들고 있는 중이다. I am holding a ball. Holding a ball. 다음 그는 공을 튕기고 있는 중이래요. He's bouncing a ball. He's bouncing a ball. 뭐더볼 해도 되겠지만 어 볼로 할게요. 다음 그녀가 그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She's throwing 틀리자. Throwing the ball. She's throwing the ball. 10번 너는 그 공을 패스하는 중이다. You are 줄였으면 You are passing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그들이 그 공을 잡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catching the ball 하면 되겠죠. 줄였으면 They are catching the ball. 12번 그녀가 달리고 있는 중이다. She's running. 13번 너는 걷고 있는 중이다죠. 그래서 you are walking. 오케이 빠트려 먹었죠. 오케이 14번 브라이언은 he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쓰면 되겠죠. Brian is laughing. 15번 스티브는 공을 아니네. 아, 제니는 걷고 있는 중이다를 안 했군요. 예, 14번. 제니는 걷고 있는 중이야. 제니는 쉬니까. Jenny is walking. Jenny is walking. 자,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Jenny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Jenny의라는 소유격일 수도 있죠. 근데 뒤에 이런 말이 와 있으니까, 그 Jenny의 걷는 중이겠어요? Jenny는 걷는 중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니즈는 제니 이즈의 줄임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16번 스티브는 공을 차고 있는 중이다. 스티브 이즈 picking a ball. 17번 수미가 책을 구입 중이래요. 수미 이즈 buying a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는 말하고 잠깐 해보면요. 오케이. She's throwing the ball인데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다른 것들 잠깐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s throwing the ball이 그녀는 그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인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한 다음에 s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is she. 그래서 what is she throwing 하면 그녀가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답 그녀가 던지는 중이다. she is throwing the bal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공을 나는 공을 들고 있지 않다 할 때는 I am not holding a ball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비동사의 부정문이 된다 이런 것도 수업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 잘 들으셨죠? 예, 그 다음 부분 저 챕터 리뷰는 시험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니까 챕터 리뷰 시험 잘칠수 있도록 수업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